오늘 마가복음 강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는 4장에서 이제 광풍을 만난 예수님을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게 되죠.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고요케 하시는 장면 앞에 제자들의 믿음의 정확한 현주소가 들통이 납니다. 그들의 믿음을 꾸짖죠. 결론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은 건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좋은 건가? 어느 쪽이 좋은 거라 그랬어요? 예, 아주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걸 가장 싫어한답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거를 두 번째로 싫어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를 한번 적어볼까요? 이것을 세 번째로 싫어한답니다. 나는 중등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중2병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중2가 되면 아이들이 갑자기 초딩 수준으로 실제 모든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놀이문화연구소의 권장희 소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쪽이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장 옥죄이고 있는 문명의 이기가 뭐냐면 아시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이 후두엽만 사용을 하고 전두엽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후두엽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아서 반응하는 기관이지 여기서 정리나 사고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시각적인 전달을 통해서 후두엽에 찍히면 이것이 전두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정리가 되고 생각이 되고 논리적인 배열이 되어서 표현이 되고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대 아이들이 이 전두엽 부분을 거의 기능 상실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단말마적이 되고 즉각적이 되고 이 게임하던 습관 때문에 생각할 여지 없이 이걸 자동반사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저 북쪽이 우리를 못 쳐들어온 이유가 중2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문화라는 문명의 이익이 때문에 이 족쇄에 묶여서 하나의 광기에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먼저 앞서서 미디어 금식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자라게 되면 이 전두엽을 거의 쓰지 못하는 문외아 수준으로 아이들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여러 영역에서 이 세상이 지금 현대인들로 하여금 중독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모르게 우리가 뭔가에 다 조금씩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현주소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성경에서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기사죠. 1장에 한번 가버나움에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냅니다.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두 개의 기사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우선
1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여기 보니까 단수로 썼습니까? 복수로 썼습니까? 복수로 썼죠.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런데 복수로 썼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네가 누구냐라는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군대니이다. 군대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사단 병력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로마 사단 병력 기준으로 계산을 하자면 한 6천 명에서 1만 명 사이의 보병 규모를 얘기합니다. 자, 그 한 영혼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복수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오늘 사실 이 귀신 들린 이야기는 대표자인 한 영혼 속에 상징적으로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속의 세력이 얼마나 함께 묶여있고 이 자는 대표성을 가진 상징적 그림인가를 이렇게 성경 기자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서 우리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어요. 자, 아까 1장에서 귀신 축출의 현장은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이방 땅입니까? 유대 땅입니까? 거기는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는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5장 20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고침을 받은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디에 가서 전파하죠? 대가볼리입니다. 자, 여기 대가볼리 안에 뭐가 있냐면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로마 영토를 얘기합니다. 자, 1장은 유대 영토예요. 그런데 5장은 로마의 영토입니다. 여기 데가볼리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데카라는 말은 열을 항상 얘기합니다. 데카, 열을 얘기해요. 그러면 데가볼리,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라는 얘기예요. 도시. 그러니까 열 개가 한 단위로 묶여진 도시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데가볼리 지역을 10개 도시를 점령해서 한 단위로 묶은 걸 데카폴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데카는 열, 폴리는 도시, 10개의 도시가 군집해 있는 한 행정 단위를 얘기해요. 여기는 가장 로마의 색깔이 짙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로마의 기득권층과 유대의 기득권층이 야합을 해서 상대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특별히 신음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둘 다 지금 어떤 기사가 등장을 하냐면 귀신 들린 자의 축출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 땅이든 로마 땅이든 지금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신음에 던져져 있는가를 양자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유대는 뭐에 신음하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대한 폭력 밑에, 율법의 거대한 파워 밑에 그 당시 백성들은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데카폴리를 중심으로 거라사 지역은 돼지를 치는 동네예요. 돼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경멸되는 동물이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귀족들만 이 돼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돼지를 치느냐 또 누가 돼지 고기를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는 그것이 하나의 권력의 상징이고 잘 사는 상징이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피코트를 입고 다니고 이런 개념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돼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생계수단을 위해서 이 마을에서 일부가 돼지를 치곤 했습니다. 그게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귀신에 붙잡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5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항상 귀신이란 존재 앞에 자주 붙는 수식어가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귀신은 성결의 반대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말은 깨끗한 윤리적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결이라고 얘기할 때는 주님과의 관계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또는 거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 대립각에 서 있는 귀신의 존재를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러운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귀신과 마귀는 어떤 차이가 있죠? 마귀는 곧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즉 타락한 천사장을 얘기하죠. 애초부터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자기 휘하에 일부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던 타락한 천사장을 사실은 사탄 또는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밑에 휘하의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마귀가 아니고 뭐라고 소개를 하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이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또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귀신께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자가 지금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무덤은 죄값이 사망이고 사망의 결과가 무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최종적 결말의 현장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인생이 죽은 목숨일까요? 산 목숨일까요? 이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뭔가에 철저히 묶여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3절을 볼까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죠.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매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면 이 무덤 사이에 살았는데 죽은 목숨 같은 이 귀신에 들린 귀신에 묶인 자가 마지막에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부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런 단순한 마가족 표현도 괜히 써놓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끝이 뭐냐면 자기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묶이고 뭔가에 묶여있는 인생은 결국 그 끝이 자기 파멸로 가는 길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것이 오늘 이 무덤 사이에 등장하는 로마 영토 안에 가장 탐욕스러운 현장인 이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호수를 사이에 두고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지금 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의 한복판에서 이 귀신 들린 자와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1대1의 만남이 아니고 이 한 사람을 상징하고 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복수의 세력이 있어요. 내 이름이 뭐냐? 레기온, 군대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병 걸린 사람이든지 어떤 악한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도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지고 도출되기까지 거기에는 오랜 세월 수많은 환경들이 전부 다 서로 악한 구조로 작용 끝에 그 한 사람이 도출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악한 엮여있는 구조입니다. 또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70만 원을 봉투에 담고 마지막 월세로 남겨두고 숨져간 세모녀의 그 비통한 비극적 삶은 그 비극적 삶이 하루아침에 생겨진 게 아니죠. 그 주변에 많은 삶의 구조가 그 가녀린 한 과부와 두 딸의 삶을 그렇게 스스로 파멸로 몰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 보이지 않는 구조가 더 큰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도출된 듯 튀어나왔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도출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너무 뼈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이 사람의 이 광기 뒤에는 이 마을의 가치관이 그대로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가두고 묶어놓는 일 외에는 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이 병든 한 영혼에 대한 처방이었어요. 요즘 불특정 다수로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그 가슴 아픈 보도를 보면 소위 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정도를 넘어서 얼마나 그 안에 한 소중한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을 억압하고 가두어서 파멸이라는 끝장으로 몰아가는지 우리가 보도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복지원만의 문제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욕을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나쁜 짓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튀어나오기까지 그 주변에는 이 사회라는 연대 관계 속에서는 책임이 없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1차적인 책임 문제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며 사람들은 그를 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격리되어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자기를 자해하는 가슴 아픈 그림을 성경 기자를 통해 쏟아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깊이 성찰해봐야 될, 사고해야 될 교회론적인 하나의 상식을 넘는 중요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로 우리에게 부담이 들어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쪽의 시각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뭔가를 청년 시절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꽤 많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 20년의 훗날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놓고 약자를 위해서,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그쪽에 잡을 기도하고 하는 경우들을 이런저런 보고를 통해서 듣습니다. 세상의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기껏 한 것은 그를 묶어놓고 격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해결됐나요? 해결 안 되죠. 이때 이 처참한 가치로 범벅이 되어 있는 이 현장에 돼지라는 탐욕스러운 가치가 지배하는, 이 로마의 힘이 지배하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이 귀신 들린 세상, 피론적 세상, 통제 불능의 세상, 광기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에 7절을 볼까요? 6절부터 보십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7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다같이 시작.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부탁을 하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은 로마식 표현입니다. 로마는 가장 큰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를 제사할 때 모든 예배자들이 말하는 어법이 바로 이 어법입니다. 7절 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로마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로마의 힘의 철학과 그런 돼지로 상징되는 탐욕의 가치에 이 지역이 쩌들어 있는가를 이런 식으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냐면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 맹세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홍대 앞은 내 영역입니다. 그 뜻이에요. 명동은 내 영역입니다. 강남 사거리 손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사탄의 깃발이 꽂혀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만 유격대를 파병해야 될 지경이에요. 이미 이 서울 도성의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깃발이 꽂혀 있어서 항상 이놈들은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도 피가 안 끓어요? 피가 끓어야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밤에 철야 마치고 한 백몇 명이 차 대절해서 나갈 거예요. 가장 깊은 밤에 먹고 마시고 토하는 밤에 이제 홍대 앞으로 갈 겁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밤새 몸을 흔들고 술에 쩌들고 광기에 붙잡혀서 온 밤을 먹고 마시고 토하던 그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 청년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나간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명한 대조가 됩니까?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질 뿌리니까 어느 클럽에서 찌라시 주는 줄 알고 막 빠뜨려요, 그냥 막. 응? 새벽 2시, 3시에 누가 나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예? 설마 했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나간다 그럴 때 걱정했어요. 이게 무슨 또 잘못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제가 종합적인 보고를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죄악이 깊을수록 인간의 깊은 영혼 속에는 깊은 목마름과 허기가 더 커가요. 그 아이들이 그 전도의 그 이야기를 다 술이 취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듣더래요. 듣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괴로운 거예요. 온 밤을 먹고 마시고 토했지만은 그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술로는 이것이 채워질까? 몸을 흔들면 이것이 해결될까? 온 밤을 흔들고 온 밤을 먹고 마셨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광기에 붙잡힌 이 대학가. 이 한국의 대학가는 세계 어느 대학가에도 이런 대학가들이 없어요.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서 대학가를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환경이에요, 이 대학가는. 가장 퇴폐적인 현장이 어떻게 대학가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곳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그 깃발을 뽑아내고 예수님이 그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돼지로 상징되는 탐욕스러운 도시 속에 로마의 힘의 철학만이 지배하는 이 가치 문화 속에 그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3.1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전쟁을. 이제 우리 문승진 목사님이 다음 주로 마지막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4월 첫 주부터 해화동 그 연극 거리에 그레이스 교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레이스 3.1교회인데 3.1자를 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3.1자가 붙으니까 3.1교회에서 또 지성전을 낸 줄 오해들을 하더라고요. 이건 뭐 기업 문어발식으로 또 대형교회가 해화동에도 예배처소 하나 마련해가지고 독과점식으로 막 자기네들 교회만 청년들을 쓸어 담나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넌지시 제안을 했었죠. 3.1자 빼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동의를 하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1자가 빠졌습니다. 우리가 60주년 기념으로 개척하는 이 교회는 3.1교회 지교회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독립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거기는 헤오름이라는 소극장이 아래 위층으로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교회로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무대에다가 강대상만 갖다 놓으면 돼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다. 이제 조그만 이제 교회적인 비품만 이제 챙겨 놓으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한번 개척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래서 그걸로 이제 비품도 좀 사게 하고 우리가 선교 나갈 때에도 1,000원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다음 주 저녁에는 1,000원만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하는 이제 또 한 25명의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뜻을 가지고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옵션은 강제성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에 자유로 선택을 해서 본교회로 컴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레이스 교회에 그냥 남겠다면 그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 땅에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해화동에 깃발을 꼽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삼일교회 다음에는 어느 지역에다 깃발을 꽂게 할지 저도 몰라요. 근데 분명 이런 거점지가 우리 서울 장안에 계속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일교회 이름 안 붙여도 돼요. 십자가의 깃발만 꽂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교회 이름 내고자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 이름 낼 필요도 없어요. 교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면대하시는가를 우리가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10절.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에게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왜? 여기는 자기 바운다리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세속의 가치와 탐욕스러운 가치로 로마의 철권 밑으로 백성들을 신음케 하면서 꽉 사슬에 묶이듯, 그 그림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사슬에 묶여 광기를 일으키고 자해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표출된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볼까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자, 결국 그 지역에 가장 많은 돼지떼에게 그 귀신들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들이 발작을 일으켜서 산 비탈로 내리달리더니 전부 바다에 몰살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기시록에도 보면 바다는 뭘 뜻합니까? 세상의 흉흉한 풍토를 뜻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다예요. 그들의 원래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기가 막힌 반응 하나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도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을 평생 옥죄였던 묶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옷을 입고 멀쩡히 앉아있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성경이 끝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앞불사 15절을 보니까 이런 반응이 있네요.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 모든 광경을 목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가 주십시오. 자, 이게 뭐예요? 한 영혼이 온전히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이 사람을 고친 결과로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어요. 경제적인 손실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이쿠, 저 사람 우리 마을 더 뒀다가는 이제는 뭐가 손실이 날지 걱정이다. 당신 이 사람 고쳐진 거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예수님을 떠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저 일원동에 가면 그러니까 삼성병원 맞은편 쪽에 장애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미랄학교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 미랄학교가 그쪽에 처음 설계가 되고 지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안에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제 함께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이 그 주변의 온 집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한지, 지금 장애인들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지, 이들을 받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데도 없다. 그러니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때만 해도 거기가 변두리였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떨어지죠. 말할 것도 없이 집값 떨어지죠. 그러니까 피켓 들고 난리를 치고 쳐들어오고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집마다 가고 방문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무슨 교회 권사 취임패 이런 게 그 벽 같은 데 걸려 있고 근속 20년 모범교사 뭐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너무 씁쓸하더래요. 돌아서 나오는데 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경제 논리 앞에는 의미고 가치가 없구나.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예수 쟁이들이에요.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걸 후에 후배들 앉은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분개를 하면서 도대체 예수를 왜 믿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분개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장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지.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한 영혼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는 데는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집으로 돌아가. 할렐루야. 자, 보세요. 드디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주하던 살았으나 죽은 목숨 같은 삶에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죠? 무덤 사이에서 거주지가 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탁을 잘 들어보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어떻게 알아? 알리라. 여기 알리라라는 말은 개인적 차원, 아파하게로. 이 말은 개인적 차원의 부탁을 할 때 아파하게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개인적 차원의 알림이 나중에는 어떤 효과가 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만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이 한 사람의 회복과 한 사람의 돌아옴이 데가볼리 온 지역에 어떻게 됐다고요? 전파됐다. 케루소! 이것은 공동의 확산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고백과 한 사람의 회복과 한 사람의 돌아옴이 전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함을 전파하고 드러내는 결과를 맞게 되었어요. 아멘. 결국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변하면 그 한 사람 뒤에 수많은 도미노 현상이 영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믿습니까? 우리 3.1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걸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면 교회를 숫자로 보는 시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가녀린 신음에도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숫자로 이해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숫자면
이건 얼마나 불행한 시각입니까?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 집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뭐예요? 데가폴리, 10개의 도시가 묶여진 단위예요. 군대, 1레기온, 많다라는 뜻이에요. 늘 이것이 힘의 철학을 숭배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다수 속의 사람들은 늘 안전감을 추구하고 안정감을 찾죠.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보장해놓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병든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온 데가볼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삼일교회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붙들려 또 한 주간도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은 찬송을 좀 하십시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힘 얻어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예수로 구주 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슬에 묶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되어질 일들, 만나야 될 사람들, 수많은 사연들 다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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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다며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주신 말씀 앞에